체납 법인의 건물이 경매로 낙찰이 되면 밀린 세금은 그동안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납세 행정에 사실상 큰 구멍이 있던 것인데 해운대구청이 경매 낙찰 이후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찾아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해변가의 한 건물.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2017년 준공 뒤 공사비를 내지 못해 부도가 났습니다. 이 경매에서는 새로운 사업자가 건물을 낙찰받았지만 문제는 밀린 세금이었습니다. 경매 당시 체납된 재산세와 지방세는 약 2억여 원. 고민하던 해운대구청은 공유수면 사용 허가권을 이용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런 해안가에 세워지는 건축물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권을 별도로 압류해서 이 체납된 세금의 징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허가권이 구청에 있는 만큼 체납세금 해결 뒤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청 징수팀은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권은 별도로 공매 등의 체납 처분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납부 여력이 없으면 소멸되던 납세 의무는 이제 다음 사업자로 넘어갑니다. 대부분 징수 포기하는 부도법인의 체납세를 공유수면 점사용권을 압류함으로써 징수하게 되었고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부실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겠습니다. 납세 행정의 구멍으로 남아있었던 해안가 경매 물건에 대한 징수 방안 마련은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